사이버 JK가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병풍 논란에 대해 사과의 말을 전했습니다. 이는 지난 4일 영화 아이언맨 3 홍보차 내한한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의 생일 파티 행사에서 타이거 JK 부부와 조단에게 스포트라이트가 집중된 것이 아니냐는 점에서 논란이 됐는데요. 타이거 JK는 5일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 생일 축하합니다. 그리고 팬미팅을 망쳐 진심으로 사과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라는 사과의 글을 게재했습니다. 앞서 그는 행사에 초대받아서 진행 순서대로 하고 내려왔습니다. 이런 상황 저도 처음이라 미치겠네요. 라며 억울한 심경을 전했지만 비난이 거세지자 해당 글을 삭제했는데요. 이와 관련해 영화사 측은 타이거 JK의 행사 논란은 회사 내부에서도 당황스럽다며 로버트 다우니 주니어가 아이와 함께하는 이벤트를 제안해 함께 케이크를 자른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